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입니다. 요즘 뭐 자주 마이크 잡습니다. 상황도 상황이고 사안도 굉장히 좀 중요해서 자주 마이크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시고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를 인정한 증거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21일 민주당 노종면 의원과 이재석 전 KBS 앵커는 MBC 100분 토론회에 출연해 방통위 2인 체제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에는 아무런 법적 실제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여 방통위원장 탄핵의 빌미로 삼고자 고의적으로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다는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민주당 당론법안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제안 이후에 가능 표현이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5월 21일 MBC 100분 토론에서 나온 세 가지 발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정면 의원은 정당이 제1야당이 대통령이 결재권자 노릇을 하는데 결재 서류를 올리고 싶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민주당 노정면 의원도 MBC 100분 토론에서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은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 민주당 노정면 의원도 MBC 100분 토론에서 그 합법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21일 지난 금요일 김홍일 위원장 청문회를 열고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와중에 노정면 민주당 의원이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21일 MBC 100분 토론회에 나온 민주당 노정면 의원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의 대화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정면 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5명이 정원인데 2명이 나오면 회의가 성립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홍석준 의원입니다. 법상으로 나오는 건데 노정면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해를 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냥 막 해도 되는 건가? 자, 이 대화를 보면 노정면 의원 이하 토론자들이 방통위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하지는 않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 노정면 의원의 이 같은 해석은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방통위법 개정안 제안 이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사 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출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같은 100분 토론에서 노정면 의원은 민주당이 왜 방통위원 추천을 안 하고 있느냐는 김재원 전 의원의 질문에 정당이 제1당이 대통령이 결재권자 노릇을 하는데 결재 서류를 올리고 싶습니까? 라고 답하여 민주당이 굽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일부러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방통위 2인 체제가 유지된 것은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스스로 방통위원회 5인 구성을 방해해온 셈이므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문제삼아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음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는 언제까지라도 위법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에 더시 불가피합니다. 방송사 재허가와 제재심의, 공영방송 이사선임과 통신정책 수립 등의 모든
행위의 효력이 마비되어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혼선, 방송통신위원회 마비의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지금까지 방통위원회법의 의사정수가 없이도 위원회가 잘 운영되어 온 것은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미루는 것과 같은 기형적인 행위를 어느 정당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모순투성인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성 주장을 거두고 조속히 방통위원 추천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이하 교총 신임회장의 징계 전력에 대해 교육당국의 진상조사와 당사자의 대국민사과와 자진사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일 교총 제39대 회장 선거 이래 박정현 인천 부원여중교사가 차기 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신임 회장은 과거 고3 여학생 제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교사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정현 신임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특목고 3학년 담임을 맡던 시기 이 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 조치를 받고 학기 중 인근 중학교로 강제 전근 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신임 회장은 특정 학생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한 과정에서 편애라는 민원이 들어와 징계를 받았다고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당 학교에 다녔던 제자들 사이에서는 품위 유지 위반 의혹이나 특정 학생 편애로는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13년 박정현 신임 회장이 담임교사였을 때 제자였던 A씨 29세입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고3 때 자습실에서 한 친구가 박 담임선생님이 B학생 자리에 슬며시 다가가 쪽지를 놓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했고 그 쪽지에 사랑한다,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 라고 쓰여 있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반이었던 29세 CC 역시 위 사안과 관련된 추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사랑한다고 적힌 쪽지를 발견하고 이 사실을 부모님께 전화로 알려드렸고 당시 3학년 부장 선생님께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사건이 있을 당시 박정현 신임 회장은 유부남이었고 자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했었고 밤 12시까지 자습실에서 야자를 하면서 학생들과 교사가 오랜 시간 붙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후 당사자는 학교에 항의했으나 묻어두려는 분위기가 컸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떠한 설명과 사과도 없이 박 신임 회장은 교사로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학교를 떠났습니다.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교원 커뮤니티와 맘카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교청의 수장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언론에서도 관련 기사들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애가 아니고 권력에 대한 권력에 의한 성범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내 사제지간의 성범죄는 특수 권력 관계에 의한 강력 범죄로 다뤄집니다. 미성년 대상 그루밍 범죄 여부도 확인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그루밍 범죄는 민형사상 책임 이외에 공무원일 경우 중징계 대상이고 교원이 4대 비위이자 승진이 배제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감사와 교원 징계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밝혀진 내용으로라도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이고 최대치로는 해임과 파면 등 배제 징계도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사실이라면 교육당국에서도 견책이라는 가벼운 경징계 처분으로는 사건을 덮는 것은 아닌지 진상조사해야 합니다. 공범이 있는 것인지, 다른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는지도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15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아동과 청소년 시절 당한 성범죄는 혐의만 인정된다면 공소시효 없이도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인 점도 잊지 마십시오. 끝으로 박정현 신임 회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교총의 수장으로서 교원은 물론 학생, 학부모,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중하게 촉구합니다. 자진 사퇴하십시오. 저와 조국혁신당은 교육 현장을 더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리더가 교총회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입니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놀이의 수단으로 써먹은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 이 말을 정치를 다시 시작한다는 한동훈 후보에게 돌려드립니다. 지난 23년 10월 MBC 라디오 진행자였던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 발언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언론중재위 등에 제소되었습니다. 홍정기 일병, 그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군에 입대한 지 7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군이 부실한 의료체계와 대응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당시 조치를 실시한 군의관을 징계하고 잘못을 인정했지만 유족에게는 이미 유족연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은 거부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베트남전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을 주지 않기 위해 만든 이중배상 금지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공무원 유족들은 유족들 각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군인, 군무원, 경찰, 예비군 유족들에게는 국가배상법이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23년 5월 기자회견을 열어 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고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 후 홍정기 일병 유가족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유는 한동훈 장관이 약속했던 법안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부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로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한동훈 장관은 홍정기 일병 어머님을 만나 눈물을 흘리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한 지 불과 5일 후인 12월 21일 한동훈 씨는 후보는 정부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고 100여 명의 정부 여당 현직 국회의원들을 이끌었습니다. 자신이 정부를 대표해 제출했던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에서 여당 의원을 이끄는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야당의 반대도 없었으니 마음만 먹으면 바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약속을 지킬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회견까지 열어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지 1년, 어머님을 만나 눈물 흘리며 개정안 의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나 21대 국회가 종료되었지만 국가배상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 소위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고 단 한 번의 심사도 없이 폐기되었습니다. 당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동훈 후보의 약속은 그저 말로만 한 약속이었을 뿐 어디에도 법안 처리를 위한 진심은 느낄 수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진심을 이야기하며 여당 대표로 나서는 한동훈 후보님, 당신이 홍정기 일병 유가족을 만나 흘렸던 눈물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은 스스로 약속한 국가배상법 통과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대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입니까? 한동훈의 정치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표리부동, 양두구육과 같은 것입니까? 제가 이제야 돌아보니 결국 한동훈 후보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비탄을 이용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십, 인면수심, 정부 여당의 당대표로 나서는 한동훈 후보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 본인이 작성하고 약속하고 국회로 보냈던 그 국가보상법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발의했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없다고 했던 국민의힘과 정부는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서 가장 빠른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끝까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는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작년 수해복구 작업 중 사망한 체해병의 유가족, 최근 얼차려 중 숨진 훈련병의 유가족 등 군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가족을 둔 유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니만큼 22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것을 여야 모두에게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체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는 체해병 특검법이 야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 잊으셨습니까? 2022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만 특별검사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가 수사팀으로 파견되었던 그 특검입니다. 그때는 찬성하고 지금은 반대하십니까? 불리한 기억은 있거나 사실조차 왜곡하는 정치인, 자신이 한 약속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정치인, 신의를 상실한 정치인이 설 자리는 없다는 말씀을 어제 출사표를 던지신 한동훈 후보님께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진보당 부대변인 신하섭입니다. 오전 브리핑 두 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낯뜨거운 김건희법 공치사 특검법 여론은 보이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연일 화제입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실은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 종식법의 제정 이후 외국인들이 보내는 민원 편지가 사라졌다며 김건희 여사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낯이다 뜨겁습니다. 지적할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선 개식용종식법은 이를 위해 노력해온 국민과 동물권 단체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굳이 별칭까지 꺼내어가며 마치 김건희 여사만의 성과인 것처럼 표기할 일이 아닙니다. 해당 공치사가 담긴 보도자료는 국민청원제도를 폐지하고 만든 국민제안페이지에 대한 보고인데 정작 방문자는 국민청원제도의 0.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부 비판이 두려워 여론장 자체를 닫은 셈인데 이를 굳이 포장하다 김건희 여사 띄우기까지 가버린 것은 아닌가 의심됩니다. 대통령실에 묻고 싶습니다. 외국에서 보내던 편지가 오지 않는 것까지 소상히 신경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다수의 국민은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것입니까? 더구나 국민의힘 당대표의 출사표를 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검할 문제는 아니라며 제2부속실이나 운운하는 것을 보면 검사 위에 여사라는 말이 그저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앞 낯뜨거운 충성경쟁을 펼치는 당정 앞에 지켜보는 국민들 속은 타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월성 핵오염수 또 누설, 윤석열 정부 원전이 민생 맞습니까? 지난 22일 월성 4호기 원자력발전소에서 핵오염수 2.3톤이 바다로 누설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수원 등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지만 각별히 다뤄줘야 할 오염수가 누설되었다는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22년에도 월성 1호기에서 누출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원전에 대한 애정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습니다. 원전은 그린 에너지라며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까지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원전 사고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설이 발생한 월성 4호기는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일본의 핵오염수 방출도 아무 말 못하고 받아들였던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번 월성 핵오염수 누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책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원전은 민생일 수 없습니다. 안전이 민생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독을 의원님. 한독을 의원님. 한독을 의원님 어디 가셨어요? 한독을 의원님 왜 안 와? 아무나 그냥 통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쪽으로. 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의원입니다. 오늘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학부모 세액공제법 발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직장인 학부모 공약,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중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민생에 실질적인 혜택을 줘서 삶의 질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자녀 월 평균 양육비는 영유아 때 60만 6천 원, 초등학생 때 78만 5천 원, 중고등학생은 91만 6천 원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정책은 대부분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은 초등학교 진학과 함께 불어나서 불어나는데 지원책은 중단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교육비의 경우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사실상 맞벌이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보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제도는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확산을 위해서 2020년 도입됐지만 올해 말 일몰 기한이 도래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내수 침체의 삼중고 상황이 지속되면서 600만 소상공인들의 삶이 토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소상공인, 서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 학부모 세액공제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두 건의 법안에 대해서는 향후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학부모 세액공제법인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경제 전문가인 정일영 의원과 기재부 2차관 출신 안도걸 의원이 보다 상세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계획재정위원회 소속 인천연수을의 국회의원 정일영입니다.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미취학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체능 교육시설은 미취학 자녀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까지 당일 수 있고 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방과 후 예체능 교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통계에서도 나타나는데 지난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예체능 사교육 참여율은 70%로 일반 교과 사교육 참여율인 63.6%보다 높습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예체능 사교육비 총액은 4조 6,879억 원으로 예체능 전체 사교육비의 71.5%를 차지하고 초등학생 전체 사교육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포함해서 자녀 교육 및 보육에 소외되는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광주 동구 남구 을 국회의원 안도걸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도에 도입된 이 제도는 매년 일몰 기한이 연장되면서 올해 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물가, 고금리, 내수 침체 등 삼중고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이 9.5%, 전년 대비 0.8%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폐업자 수는 91만 1,000명입니다. 전년 대비 11만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1분기 금융기관에서 빌린 다중채무자는 약 173만 명으로 51.5%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분기 개인사업자의 연체금액은 21.8조 원으로 22년 1분기 대비 52.5%가 증가하면서 빚을 내서 버티는 소상공인들도 지금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우리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경제 전반이 침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올해 말에 일몰 예정인 착한 임대인 제도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고 세액공제를 상시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국민 여러분께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총선 과정에서 드렸던 민생경제 회복 약속을 하루라도 빨리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 학부모 세액공제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고물가, 고금리, 내수 침체의 삼중고에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정부 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조속히 원구성에 합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부 여당의 전향적 결단을 당부드리며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약속대련 시즌2가 아니라면 조건 없이 최상병 특검법 통과시켜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총선 직후 도망치듯 사퇴한 것으로 자신의 책임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명분이 없는 것은 느꼈는지 최상병 특검법 찬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이라면 환영합니다. 그러나 신뢰가 가지를 않습니다. 장날에 찾아온 약장수의 거짓 약팔이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면서도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한다는 무리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수사할 사람을 고르자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심판이 선수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당정관계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하였으나 막상 구체적으로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말뿐인 주장이 아니라면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탈당부터 주장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뢰가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아바타로 데뷔한 한 전 위원장이 본인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약속대련 시즌2가 아니라면 조건 없이 최상병 특검법부터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입니다. 오늘 저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최해병 특검법에 관한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합니다. 지난 21일 민주당 단독으로 최해병 특검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본회의 상정과 통과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본회의에서의 재의결 부결 역시 정해진 수순입니다. 성과 없이 반복되는 정쟁을 끊어내고 하루빨리 최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그간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해온 주요 쟁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여당이 민주당의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 반대해온 주요 조항은 여당을 배제한 특별검사 추천권과 특검의 대국민 브리핑입니다. 여당은 각각에 대해 특검의 정치적 편향과 대국민 선전선동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습니다. 이에 특검 추천권을 정당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하고 대국민 브리핑을 수사 개시일로부터 각각 30일과 60일이 되는 날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횟수와 시점에 제한을 둔 최수근 해병 사망사건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오늘의 중재안은 국민과 야권의 최해병 진상규명 요구를 충족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우려를 해소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최해병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대통령과 여당이 뭉개고 거부한다고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마 터져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중재안을 수용하시기 촉구합니다. 야당 의원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최해병 특검의 추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여당이 거부할 빌미를 없앤 오늘의 저의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십시오. 이번 중재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고 최수근 해병과 그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오늘부터 여야 의원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공동 발의를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해식입니다. 오늘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병 특검법을 만든 건 참모들 뒤에 숨어 침묵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을 지시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직권남용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직 해임 과정에 관여했다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문체부 장관에게 간부들 인사 조치를 지시하여 직권남용 유죄를 받았듯이 사법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점점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회수가 이루어진 8월 2일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이종섭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고 국방비서관과 국방부 차관에게도 전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왜 인명사고가 나느냐고 국방장관에게 질책성 당부를 했을 뿐이라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의 해명과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은 사건 회수 당일 임기훈 국방비서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대통령실의 관여 정황은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공직기강 비서관과 국방비서관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 자기 마음대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 됩니다.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직접 밝혀야 합니다. 경로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종섭 전 장관과 통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의혹은 점점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비겁하게 참모들 뒤에 숨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이 전국에는 윤 대통령 특검인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되면 또다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이유라지만 그동안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사례는 많습니다. 거부권 건의는 진실을 은폐하고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또다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의혹의 주범임을 인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러시아에는 전쟁도 불사하는 듯 큰소리치면서 왜 일본에는 아무 소리 못하는 것입니까? 일본의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의 거물 정치인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 라인 야후 경영권 확보를 종용했고 손 회장은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일본 총무성이 라인 야후의 두 차례 행정지도에 나섰던 3, 4월을 전후한 시기였습니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일본 정부는 민간 기업인 라인 야후를 어떻게 해서든 일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일본 기업과 모종의 작전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한국 기업이 십수년간 일궈놓은 라인을 강탈하기 위해 민관이 합작하여 착착 진행해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운운하며 러시아 하기 나름이라고 압박하면서 일본은 왜 아무 소리도 못합니까? 일본에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실리 외교보다는 이념 외교를 고집하더니 우리 경제 영토를 빼앗기고 안보 리스크만 키우고 있습니다. 동맹도 외교 관계도 우리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맺는 것입니다. 이념과 가치를 앞세워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돌아서는 게 외교입니다. 제발 이념 가치 외교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리 외교, 국익 외교로 기조를 전환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내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후보자로 여기에 선 기분이 조금 생경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려 합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제 부족함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입니다.
당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두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패배의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변화의 당위성은 느끼고 있지만 변화의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국민의 뜻을 오독하고 연일 폭주를 일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신격화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사당화를 마치고 국회마저 사유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석수에서 절대적으로 밀리고 이곳저곳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만 국민은 여전히 국민의힘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우리에게 아직 멀었다고 하십니다. 더 변하라고 하십니다.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의 야당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심이라는 창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정부와 대통령실에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라면 힘든 일도 불편한 일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시민 여러분, 저는 총선이 끝난 이후 많은 날을 고민 속에 보냈습니다. 총선 패배 아픔을 곱씹으며 부족했던 점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부족했던 저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당의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처를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합니다. 홍보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당직자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국회 밖에서 싸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당직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미리미리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서 영입하고 당의 유능한 정치적 자산으로 키워야 합니다.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정당, 능력 있는 집권 여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강한 보수 혁신 의회 정치 복원이라는 힘든 숙제를 떠안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낡은 정치를 개혁하는 일, 국민의힘을 건전한 보수로 변화시키고 당원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일, 견제와 균형 속에 여야가 협치하는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일, 이 모든 것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의 체질을 바꾸고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일에 제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변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할 때는 당차게 싸우고 힘을 합쳐야 할 때는 누구와도 협력하고 포용하겠습니다. 늘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들어 국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 당원이 자랑스러워하는 100년 보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최고의 소울메이트가 되겠습니다. 뜨거운 지지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성현께서. 예,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 그리고 추가로 규명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수사 촉구를 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7월 19일, 7월 20일부터 대통령실 또 관계자들이 수사 외압과 관련된 통화 기록들이 말소되게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최혜병 죽음의 진실과 그 진실을 덮으려는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신속한 증거 자료의 보존이 필요합니다. 이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서영교 법사위 위원이시면서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및 법사위 위원이신 박지원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윤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제 왼편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 위원장 및 법사위 위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럼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이시원과 임기훈을 당장 압수수색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최혜병 사건 수사외압 입법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개입과 관련된 자들의 통화 기록 등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 및 대통령실 수사외압 핵심 의혹 당사자인 증인들이 국민 앞에 속 시원히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국회가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결국 특검 도입의 필요성만 더욱 강하게 인지시킨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태 중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일부 증인들은 선서를 거부하고 중요한 대목에서는 국민을 조롱하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수사 결과를 놓고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직접 결재를 해놓고도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발을 빼기도 하고 최혜병 시신 앞에서 너희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겠다고 맞섰던 박정훈 대령에게는 집단항명 수괴라는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나 나올 법한 엄청난 죄명이 덧씌워졌습니다. 최고의 전우애를 자랑하고 귀신도 때려잡는다던 대한민국 최정예 해병대가 그 한 사람 앞에서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게 그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윤석열과 이종섭 장관의 첫 통화 이후로 약 55명이 3,677건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는 광란의 나날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이번 입법청문회에서는 윤석열과 용산 대통령실이 최혜병 사건 수사 관련 외압을 주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과 이종섭의 8월 2일 첫 통화 이후에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들은 윤석열의 복심이라 불리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입니다. 이들은 윤석열과 이종섭의 첫 번째 통화, 두 번째 통화 사이에 두 차례 전화를 주고받았고 이날만 수차례 더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이종섭과의 세 번째 통화를 마친 후 임기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를 끝낸 임기훈은 다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바로 이 통화 직후 유재은은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해병대 수사단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윤석열과 이종섭이 해병대 수사단 기록을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및 집단항명 수사 방침을 정한 주연이었다면 이시원과 임기훈
그리고 유재원은 해수 외압을 실행한 조연이었음을 넉넉히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번 입법청문회에서 이시원과 임계훈은 공수처로부터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최혜병 사건 수사협 진실 규명에 있어서 두 사람의 통신 내역과 휴대전화 확보도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 윤석열의 핸드폰에 그날의 총체적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공수처는 당장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 이시원, 임기훈을 압수수색하여 휴대전화 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수처의 수사 속도가 지지부진할 경우 특검 열차가 더욱 빠르게 출발할 수 있음을 윤석열 정권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오늘의 요지는 그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핸드폰에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핸드폰 그리고 이시원, 임기훈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핸드폰 그리고 대통령실 전체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그리고 깡통폰을 낸 검찰단장 김동혁, 깡통폰을 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깡통폰을 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비서, 국방비서, 군사보좌관 박진희, 깡통폰을 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박진희 군사보좌관, 그리고 깡통폰을 낸 김동혁 검찰단장의 핸드폰 모두, 그리고 그 관계자들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보전하라.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남중원의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건강을 위한 간호법 발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약속인 간호법 제정 공약마저도 부정하면서 국민과 국회의 염원을 짓밟은 바가 있습니다. 더하여 의료 대란이 심각해지자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스스로 거부한 간호법을 추진하겠다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민 건강을 정략적 이해관계로 저울질하는 모습에 책임 정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은 더는 정략적 이해와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당론으로 간호법을 발의했습니다. 저 또한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당론 법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간호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더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은 민주당 당론 법안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한 국가 책무를 더 명확히 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시행의 원칙과 국가의 책무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 간호사 교대 근무제에 대한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 인력의 출산, 육아 등 휴가 교육 훈련에 따른 상시 추가 정원을 배치하는 내용을 명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법률 개정안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간호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번 법안 발의가
의료 대란이라는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길 바랍니다. 아울러 간호 현장의 해묵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이 국회의 간호법 심사에 즉각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양당의 당론 법안을 바탕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심사숙고하여 더 나은 대한민국 간호 현장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 박정훈입니다. 저는 오늘 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오늘 저희 도전은 우리 국민의힘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이 절박함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총선 참패 이후 제가 우리 지지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이재명 같은 범죄자에게 질 수 있느냐, 이런 질책이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북한 노동당에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부러워한다고 할 정도로 1인 독재 정당이 된 바로 이 민주당에게 참패했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그만큼 더 심각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심과 함께하면 실패할 것이 없고 민심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공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주 평범한 진리인데 우리 국민의힘은 왜 이걸 지키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어디를 바라보며 정치를 했던 건지 꼭 돌아봐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면 그 방향부터 바꾸는 게 순서일 겁니다. 방향을 조정한 뒤에 그 뒤에는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두고 우리는 지금까지 총선 직후부터 분열해왔습니다. 참 못난 짓입니다. 더 이상 당과 용산이 갈등을 빚는다면 이 무자비한 이재명 정당을 상대할 힘이 없어집니다. 판판이 깨져서 피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당정이 하나 돼서 국민의 마음을 세심히 살핀다면 국민은 우리 편에 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셋째는 유능한 정당으로 우리가 스스로 변신해야 합니다. 늙고 쇠약한 소처럼 굶뜬 저희에게 무슨 매력을 느껴서 국민들이 표를 주시겠습니까?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이는 정당, 그리고 더 깊이 고민하는 정당. 그래서 뭘 맡겨도 척척 박사처럼 답을 찾아오는 정당으로 우리는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자가 대통령 되겠다고 설치는 이 믿지 못할 현실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총선 패배 이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냉정하게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바람에 우리 지지자들조차 우리에게 기대를 접고 있는 게 또 하나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저는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는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합법적인 경로로 입수했고 내용도 문제가 아무것도 없지만 민주당은 조작됐다면서 저를 22대 국회 1호 고발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재명이 두렵습니다. 판사와 검사까지 탄핵하겠다고 저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찌 저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이재명의 범죄는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되고 또 우리 역시 독재의 발길질에 처참하게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27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미래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 지도부에서 우리 국민의힘을 국민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정당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길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후 브리핑 한 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3연타 출마 선언, 일말에 그저 무참하게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누가 점지해 준 길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일요일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에 줄줄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옛말 그대로입니다. 어대안이니 친윤이니 반윤이니 말들은 무성했으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새 후보 모두의 출마 선언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 한구석에 그나마 남아 있었을지도 모를 집권 여당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마저 3연타로 날려버렸습니다. 총선 패배를 거론하면서 반성과 혁신, 변화를 공통적으로 언급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그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반성도 혁신도 변화도 모두 완강하게 거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특검을 반대할 수 없고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하자는 한동훈 후보의 입장이 어떻게 특검 찬성입니까? 21대 국회에서 보여주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금의 전향적 변화도 없이 여전한 완강한 거부에 그저 눈속임 포장지를 씌운 교묘하고 교활한 반대에 불과합니다. 진심으로 특검을 수용하겠다면 그 어떤 전제조건 없이 현재 논의되는 특검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 선언하면 될 일 아닙니까? 새 후보의 출마 선언문을 시간 순서대로 쭉 이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단 한순간도 패배한 적이 없다. 이승만 대통령의 국민의힘,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의힘이다. 마치 갈라파고스에 사는 사람들 같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3연타 출마 선언을 본 우리 국민들의 심경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해식입니다. 오늘 오후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가 신속히 진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화성 소재 1차전지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은 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리튬 전지 제조 시설의 특성상 진압과 구조에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연락이 두절되신 분들이 가족의 품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화마와 싸우고 계실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화재의 빠른 진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윤희석입니다. 논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당입니다. 민주당의 아버지로 추앙받으며 이미 절대 존엄이 되었습니다. 당헌 개정으로 대표 연임 문제에 대한 장애물이 치워졌으니 굳이 시간과 돈을 낭비해가며 전당대회를 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재명 추대대회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사법 리스크가 걸림돌이 되자 거대 야당의 입법 권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오직 이재명만을 위한 법을 마구잡이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북송금특별법, 수사기관 무고죄법, 표적수사금지법 등 이른바 이재명 수사금지법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실제로는 이재명에 의한 통제를 실현하기 위해 판사 선출제와 같은 터무니없는 법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큼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할 온갖 수단을 동원할 기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로펌으로 전락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인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을 진행하며 이들을 국회로 소환해 조사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재명의 호위무사로 불린 변호사들을 공천해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법사위에 배치한 효과를 톡톡히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호사 비용을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제의 죄를 덮으려면 오늘 더 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악의 연대기는 이제 멈춰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왼쪽으로 쓰시고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외교 안보 특별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 위원장 한규호입니다. 지난 21일 민주당 독단으로 진행한 입법 청문회를 보면서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군복을 입은 군인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아왔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최고의 집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해병 순직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는커녕 군인들을 불러 세워놓고 갑질, 막말, 협박, 조롱을 일삼은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입법청문회에 탈을 쓴 민주당의 인민재판장에서 증인과 참고인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아 10분씩 강제 퇴장시키고 모 의원은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라 이러한 막말을 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를 악용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개인의 권리를 묵살해도 되는 겁니까? 국회 청문회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증인 및 참고인의 발언을 청취하는 자리이지
조롱과 모욕을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보인 막말과 갑질로 인한 군인들의 증오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토록 파렴치한 조폭과 같은 언행을 하라고 국민이 민주당 의원을 뽑아준 것은 아닙니다. 더욱 과간인 것은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더 강하게 해달라고 한 민주당 당원의 태도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도 부족합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군대는 갔다 왔습니까? 군인이 말하지 않고 있다고 만만하게 보입니까? 군인이 당신들 같은 사람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울분이 터집니다. 이러려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하겠다고 그토록 목을 메었다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주당이 이제는 군복을 입은 군인을 조롱하고 인격을 훼손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성하고 군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길 촉구합니다. 밤낮없이 24시간 안보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며 헌신한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군인을 인민재판하듯이 대하고 면박 주는데 혈안에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잔인하게 인권을 누린한 군인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며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최해병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는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며 며칠 전 공개된 최해병 어머니의 편지에도 진실과 한 점의 의혹 없이 빠른 경찰 수사가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그 진실이 밝혀져야 제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최해병 특검은 최해병 어머니의 간절한 염원은 철저히 외면한 채 현 정부를 흔들겠다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지 어떠한 것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특히 정략적이며 정치적 선동만을 위한 것임이 여실히 또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군을 정쟁의 대상으로만 몰아서 갖가지 선동으로 군의 사기를 꺾어놓는 민주당은 안보 저해당으로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2024년 6월 14일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감사합니다. 무난히 없이 해야 되네. 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근입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된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 화성 화재 현장에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빌고 조속한 수습과 안전대책이 마련되기를 촉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 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그 결정을 환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일정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연설, 대정부 질문, 개원 연설 등 연동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의장실과 함께 또 국민의힘과 함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개회 전까지 기존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의결된 일정들은 그대로 수행되어야 하고 6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 질문 또한 조속히 모두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